생각해보면 난 확실히 어릴 때부터 독립심이 남달랐던 것 같긴 함 크크. 나도 크크. 엄마 없어도 혼자서도 잘 놀고 어느 정도 크고는 독립할 생각부터 했던 것 같음. 뭐 우리가 남들한테 뭔가를 바라거나 기대는 스타일은 아니니까. 마치 크크 뭐든 혼자서 하는 게 편해. 내 성격상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도움을 받는 건 말이 안 되긴 해, 크크.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할까? 그렇긴 해, 크크. 누구한테 도움 요청하느니 나 혼자 해결하고 말지. 인생은 혼자 사는 거 아니겠어? 맞지,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뿐이야, 크크. 그러고 보니 여기 있는 애들은 어디 오지 같은데 던져놔도 알아서 잘 살아남을 듯, 크크. 나는 얘네들처럼 세상 혼자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어쩔 땐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좀 헷갈린다고 할까. 나는 보통인 것 같은데? 아닌가? 크크. 나 정도면 꽤 독립심 있는 것 같은데? 그렇게 생각되면 위에 있는 애들이랑 비교해봐, 크크크. 아, 그러네, 크크. 난 위에 있는 애들이랑은 좀 의견이 다른. 서로 돕고 사는 세상 아니겠어? 맞아. 어떤 사람이라도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마련이니까. 사람을 좋아하고 자주 만나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음, 크크. 그렇긴 한데 가끔 이상한 인간들 만나서 인류에 떨어지면 혼자 사는 게 답인가 생각하게 된다니까, 크크.